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한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적 과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도, 시, 군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며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개괄 분석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국토환경보호사업을 필요하게 파악하고 당의 국토관리 정책 실현에 총발동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의 경제정책 집행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제1우선적인 중심과제로 내세우고 힘을 집중하는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위험 요소를 하나라도 실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긴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재해성 지상 현상이 우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위험이 닥쳐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곧 당과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리는 데서 경공업 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시킬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사명은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간 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에 소요되는 물자들을 우선 보장하는 교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도시군당위원회들과 인민위원회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공업 공장들의 원료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세우고 경공업 부문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전 당과 전체 인민의 거대한 단결의 힘과 정치적 위력을 남김없이 조직 활동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를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 건설을 확신성 있게 이끄는 위대한 우리 당중앙의 필승의 영도력을